세계 5대 연안습지이자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인 순천만 갯벌이 불법 철기의 어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썩지 않는 수천 개의 플라스틱 어구가 버려지고 철기의 씨까지 마르면서 갯벌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자입니다. 갯벌 바닥에 플라스틱 파이프가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철기가 홈에 빠지면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점을 노려 파이프의 윗부분을 잘라 만든 칠개잡이용 불법 어구입니다. 4월부터 6월까지 불법 어구로 칠개를 잡은 어민들이 갯벌에 파이프를 그대로 버려둔 겁니다. 새끼는 멀고 고마이 가불고 그다음에 땅이 썩었는데 우리 주민으로서는 굉장히 벅차요. 인근 주민들은 4m짜리 플라스틱 파이프가 1000개 이상 갯벌에 깔려 있을 정도로 불법 칠개잡이가 성행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식용이나 낙지 미끼로 1kg에 4,000원에 팔릴 정도로 돈벌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불법 어구로 새끼 칠개가 남획되고 썩지 않는 플라스틱 파이프가 갯벌을 오염시킨다는 점입니다. 순천시는 불법 칠개잡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단속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어민들의 지나친 욕심과 지자체의 묵인이 갯벌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